하이 여러분들 부릅니다. 자 오늘은요 제가 어디 왔냐면요 이번 연도에도 뉴스에도 나오고 우리나라에도 사례가 있었던 바로 이거 기억하시나요? 아프리카 쪽에서 굉장히 많은 메뚜기들이 발생을 해서 먹을 것도 많이 없어지고 굉장히 피해를 많이 입었던 그런 메뚜기 떼를 제가 오늘 그 친구들을 보고 체험할 수 있는 곳이 있어서 왔는데요 한번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렛츠기릿. 자 여기는 약간 시골이죠. 사실 작년에도 한번 왔었습니다. 아마 아실 건데, 응? 사장님? 응? 사장님, 네? 왠지 여기 안에 계실 것 같은데? 안 계시네? 사장님! 사장님! 사장님, 안 계신다. 아, 되게 계신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와, 이거 뭐야? 여기 이게 뭐예요? 먹인가요? 네, 이거는 메뚜기 먹인데요. 네. 이제 좀 추울 때 잘 자라는 작물이에요. 밀이에요, 밀. 아, 밀이구나. 네. 아, 그쵸. 여러분들, 그 메뚜기들이 보통 이 벽과식물을 먹이로 삼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사육이 아니라 이거 지금 재배를 하고 계신데요. 이거 보니까 그 영화 그 마스에서 그 화성에서 감자 키우시는 분 생각나네. 사장님, 근데 여기 왜 메뚜기 어디 갔어요? 메뚜기요? 메뚜기 없어요? 메뚜기 보러 왔는데 야. 메뚜기는 네. 추울 때는 메뚜기가 없어요. 저 보러 왔는데. 그래요? 여기 메뚜기 없는데 어떡하지? 여러분들 저 낚였습니다. 저 집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안녕히 계세요. 가기 어디 가? 야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오 뭐야? 우와. 멋있죠? 맨발로 들어가나요? 여기는 실내화. 아 실내화가 딱 있네요. 오 되게 습하다. 따뜻하다. 우와 이렇게 사육하는구나. 우와 신기하다. 지 위에 있어서 위에 만들어야겠어. 네. 우와 저 뭐야? 여러분들 보이세요? 지금 여기에 엄청나게 바글바글 모여있는 이 친구는 뭔가 벼메뚜기인가요? 얘네는 풀무침이에요. 아 얘네 풀무침이에요? 풀무침 약충. 아 약충이구나. 제가 잡았던 풀무침이랑 좀 크게 다르네요. 와 짝짓기 엄청 많이 하는데요 사장님? 네 지금 엄청 산란 중이에요. 이야 지금 여기에 아까 사장님께서 열심히 키우고 이제 옮겨놓았던 이 벽과식물 이 밀을 지금 여기 친구는 벌써 먹고 있네요. 네 보통 망 안에 보통 저희가 1000마리에서 1500마리 키워요. 근데 성충 되는 네. 과정에서 이제 출하가 계속 되기 때문에 네네. 여기는 한 500마리? 네 정도 500마리 좀 안 될 것 같은데 여기에 지금 산란 계속 받으시는 거죠 사장님? 오 이게 열면요 이제 엉덩이를 이렇게 놓고 산란관을 뻗쳐가지고 이제 보통 얘네들이 산란할 때 흙을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뭉치죠? 아니요 뭉치진 않고 네. 이제 자리를 이렇게 둘러보다가 네네. 엉덩이를 쭉 내밀면서 밑으로 그냥 다 꽂아요. 신기하죠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인공적으로 여기 사장님께서 겨울에도 여기 굉장히 따뜻한데 겨울에도 이렇게 키우시는 모습이에요. 친구들이 자연에서 그 아프리카에서 대재앙이 일어나가지고 많은 피해를 입었었는데 이 친구들은 진짜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많지만서도 뭐 크나큰 피해 사례는 크게 없습니다. 다만 제가 아까 보여드렸듯이 유수에서 해남에서 이렇게 피해를 받은 적은 있는데 요즘에는 이 친구들이 파충류나 조류, 그다음 설치류 이런 친구들한테 먹이로 그렇게 좋대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따가 좀 가져가서 먹여올 건데 얘네들이 이제 풀만 이렇게 먹잖아요. 풀을 이렇게 많이 먹다 보니까 좀 얘가 기생충 염려도 뭐 많이 적고요. 저기 점 같이 보이는 거 보이시나요? 얘네들이 오늘 지금 태어나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이게 보통 난괴라고 하죠. 난괴라고 하는데 그 덩어리를 여기 안에 넣어놓으면은 거기에서 이제 수십 마리씩 태어나는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방구시향이 많은데 이 친구들 한번 체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놀라지 마세요. 놀라도 제가 놀라요. 내 머리 들어간다. 제가
머리 막 떨어지는데. 따가워. 이 친구는 이제 풀무치 약충이고요. 지금 아직 날개가 나지 않았습니다. 이 친구들은 날개가 나면 이제 성충이 되고 그때부터 번식이 가능한 친구들인데요. 보통 이제 영화나 이런 거 보면은 이제 뭐 개미랑 뭐 타란툴라 막 이런 거 이제 막 바글바글 나와가지고 사람 잡아먹고 하는 그런 거 여러 번 보셨을 거예요. 그 이집트 영화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이제 메뚜기들은 이제 사람이 아무리 다가서도 때로 있어도 사람을 물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오, 귀엽네. 이게 성체인데 제가 섬에서 잡았던 친구에 비하면 너무 작아서 이런 애들은 너무 귀엽습니다. 내가 잡았던 오우야. 그리고 여기에는 우리 옛날 우리 부모님들께서 많이 먹었다고 했던 그 친구들입니다. 벼메뚜기 아시죠? 이 친구들 말 그대로 이제 논, 밭 뭐 이런 데서 주로 발견되는 친구들입니다. 외모는 이렇게 생겼고요. 크기는 좀 작은 편인데 여기에 이제 끝물이라고 하십니다. 끝물. 그러니까 올해 마지막이고 현재 알이라 이런 건 굉장히 많은데 이 친구들이 성체가 끝이라고 합니다. 이야, 저기 내려가서 산란하는 친구들 엄청 많네. 아이고, 산란하고 죽은 친구들도 있고요. 짝짓기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무튼 한국에서 최고로 많이 메뚜기를 키우시는 저기 미스터 메뚜기 사장님이십니다. 와, 이거 신기하죠? 뭐 식용이긴 한데 전 안 먹습니다. 오에 노노. 이거는 식용 아니에요? 식용 아니에요? 아니라고 합니다. 아주 천만다행입니다. 뭐 새끼 태어나서 주신 건가요? 네, 이제 막 태어난 거라서 여기를 그렇게 많이는 안 줘도 되고 조금만 이렇게. 아, 여기 귀여워. 아이고, 그 처음에 태어나도 그래도 메뚜기 걷더야 너. 아유, 귀여워라. 오, 사장님 근데 이제 노란색 너무 이쁜데요? 이 풀무치가 이제 원래 네. 처음부터 노란색은 없어요. 네네. 근데 보통은 이런 갈색형인데 네. 이 갈색형이 시간이 지나면서 노란색으로 돼요. 다 노란색으로 변하는 거 아니고 수컷만. 아, 그 지금 이 갈색형은 얘는 암컷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노란색은 수컷이라고 보시면 돼요. 오, 생각보다 이쁘네. 선생님 저 한 20마리만. 네. 야, 이 오늘 여러분들 다다다다다다다. 자, 근데 사장님 그 이거 인터넷에서 판매도 하시지 않으시나요? 제가 후기 같은 거 많이 봤었거든요. 아, 네네. 사장님이 분양하신 거 맞죠? 네, 맞습니다. 저희 지금 국내에서는 풀무치를 판매하는 농장이 저희뿐이 없어요. 네. 그래서 인터넷에 미스터 메뚜기 검색하시면 딱 저희 메뚜기 농장만 쇼핑몰에 검색이 됩니다. 네, 여러분들 만약에 먹이로 아니 여러분 직접 먹이로 아니 반려동물 먹이로 쓰실 생각이 있으면 네. 이거 한번 먹여보셔도 좀 특별식으로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고요. 친구들은 제가 거드테일 아르마딜로 이 친구랑 그다음에 엡시솔로스 친구들한테 한번 먹이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되는데요. 특별식이잖아요. 아, 한번 먹여보겠습니다. 우선은 엡시솔로스 제가 진짜 좋아하는 친구인데 이 친구한테 한번 줘볼게요. 호로록. 오, 목표물. 오, 먹이 반응 보입니다. 오, 쇼로록. 좀 사이즈가 좀 작은 것들은 아마 귀뚜라미 먹이 반응 보이듯이 먹이 반응을 보여요. 자, 저런 식으로 가서. 오, 좋아요. 야, 넣어주자마자 먹었죠? 맛있죠? 자, 다음으로는 비어디 드래곤. 쇼! 비어디 드래곤은 뭐 큰 거 다 먹어요. 오요. 야. 자, 다음으로는 크레스트 개코. 이거 하나 먹어보세요. 너 탈락? 핥아먹네. 친구야. 오, 야. 야, 잘 먹습니다. 카멜리언한테 풀무치. 아이고. 옳차. 옳차. 악어야. 간식 왔다. 이게 아닌데? 어, 화났어.